여수시 화양면에서 고흥군 영남면까지 바닷길을 5개 대교로 20km를 연결해 놓은 다리가 최근 개통되었다기에 이제 육지가 된 낭도를 트레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이 맺어지는 낭도에 왔습니다. 그림으로 된 문패가 아주 인상적이고요. 정겹게 느껴지네요. 웃음이 절로 납니다. 처입은요, 낭만 낭도 마을식당이 있는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초입에 들어서니까요, 마늘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도 준비를 하시고 밭농사 하시겠어요? 지금 경운기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백야도 선착장에서요, 개도 하와도를 들려서 낭도까지 원래 운행을 했던 배인데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인도를 계속 조금 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갈림길에도 이정표 있는데요. 마을 입구 산행 시작한 곳 맞은편이 낭도 축장소입니다. 약간 언덕길 올라오니까요. 낭도 마을이 한눈에 지금 안기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요. 화양대교도 보이고요. 어우, 등산로는 초입 아주 깔끔한데요. 어우, 야자매트도 깔려있고요. 낭만이 있는 낭도와서 그런가 몰라도요. 아, 정말 그 길도 아주 널찍널찍 잘 되어 있고요. 조용하면서도 적막하지만 정말 아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지금 정상을 가는데요. 그렇게 뭐 크게 힘도 들지 않고요.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개도하고 하도 꽃섬 다리도 지금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 좋네요. 전망대에서 쉬고 나니까요. 바로 또 내려가는데요. 이거 성산 가려면 아직은 조금 멀었는데 내려간 만큼 확실히 산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산로길 바로 옆에는요. 걷다 보면 바로 500년 된 소나무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바다 경치도 너무 좋고 진달래도 피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낭도로 놀러오세요. 이제 앞에 보이는 나무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역김이 분기점에 왔습니다. 아까 밑에 계단만 올라오면 정상인 줄 알았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정상은 그냥 쉽게 나타나지 않고 허락하지 않지요. 정상인데요. 돌 무덤입니다. 아마 옛날에 봉화대를 쐈던 것 같고요. 정상석은 작은 돌기둥이 전부고 따로 정상석은 없습니다. 정상에서요. 지금 화양대교, 분병대교, 낭도대교, 저 멀리 적금대교 빨간색 다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백야대교도 보이고요. 저희도 이제 둘레길 가기 위해서 규포 선착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규포 선착장 가는 길도요. 나무 데크로 해가지고 잘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 진달래도 지금 완전히 만개를 하고요. 아, 이거 기프 선착장에서 올라오기는 상당히 좀 힘들겠는데요. 내려가기는 좀 괜찮은데요. 예, 이쪽 그 기프 선착장 쪽에서는 올라오셔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계단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기프 선착장에서요, 올라가시면 땀가 섞겠는데요. 이쪽은 내려오는 길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요, 내려와서 이제 북한 선착장을 들립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부터는 둘레길, 해안길을 타고 쭉 돌아갑니다. 이제 해변 둘레길은요, 시작부터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쪽 해안도로는요, 야자매트도 너무 잘 깔려있고 길도 넓적넓적하고요. 파도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요, 그 어디 못지않은 아주 둘레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둘이 데이트하기 정말 좋습니다. 낭만요? 따로 없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정말 없던 낭만도 생기네요. 이제 파도소리도 들리고요. 산중에는 진달래도 피어있고 환상적입니다. 길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호, 뒤돌아 한번 상상. 제일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이 길 꼭 한번 걸어보셔야 되겠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요, 육지가 돼가지고요, 뭐 배 시간이 연연하지 않고요, 정말 하루 차분하게 걸을 수 있는 저 해안길이요, 정말 낭만이 진짜 너무너무. 다시 한번 바다를 조망으로 내려가봐야지 그냥 도저히 못 가겠네요. 그리 되면 그립이네. 오, 나무 대극기를 막 건너면요, 작은 해적장 하나 나옵니다. 야, 이거 꼭 나만의 해적장 같은데. 선착장 끝나는 길 부분에서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미니 해적장에서요, 무조건 치킨 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 지금 장사금 해수욕장이 보이는데요. 제가 수영 못하지만요, 올 여름에 승부 입고 진짜 꼭 한번 오고 싶습니다. 해안 절경도. 아이돌 귀염 녀석들이. 오이구. 이 멋진 곳에서 또 낚시도 하시고요. 이쪽에는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차를 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쪽이 또 오징어가 또 많이 나온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꼭 한번 오셔요. 가족끼리 오셔가지고요, 이게 낚시도 하시고 멋진 해변도 즐기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캠핑을 하셔도 좋겠는데. 오, 여기는 또 웬 멋진 돌담들이 이렇게 쌓아놨을까요? 돌담으로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주 멋지게 사놓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섬 둘레길 2길을 다 걸고요, 섬 둘레 1길을 또 걸어보겠습니다. 장사 해수욕장하고요, 아예 백야대교까지 한눈에 아주 해안도로까지 조망이 아주 되고, 낭만한도 섬 둘레길 1코스 우회전. 둘레길 1코스는요, 사도가 한눈에 보이면서 또 길도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산타바 해변을 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산타바 가는 길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옛날 해안 쳐서 건물들도 보이고요. 저기 떠나가는 배. 남포 등대를 보고요, 이제는 천성대로 갑니다. 천성대 가는 길도 역시나 잘 만들어졌습니다. 천성대 내려가는 길입니다. 꼭 가봐야 되겠죠. 천성대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런 멋진 곳을 놓치고 왔을 수는 없겠습니다. 정말 1코스 이것도요, 이쪽 코스가 더 아주 웅장하고 진짜 멋있네요. 멀리 본 공예나라도 하고요, 신선대 모습도 정말
절경입니다. 여기를 안 보고 왔으면 너무너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낭도 막걸리가 왜 유명한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신사들만 놀 수 있는 이런 절경들이 있으니 막걸리가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신선대 내려가는 길인데요. 추상절리, 쌍용구, 신선생까지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요, 신선대라고 신선이 살만한 곳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추상절리, 쌍용구, 신선생이 있으며 공나로 우주 발사장이 정면 위치하여 우주선 발사 시에 뉴 포인트가 되기도 한답니다. 낭도는 이렇게 멋있고 좋은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을까요? 우와, 진짜 뭐 다른 곳 갈 필요 없네요. 너무너무 아주 길도 좋고 모든 것이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낭도 낭만께 뭐 신선이 따로 있습니까? 오늘 천선대 신선대 그리고 물렛길 1, 2코스를 다 돌아보니까요. 이쪽 정말 낭도 낭만길은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요. 주정이 들려서 낭도 막걸리 하나 메고 오시면 정말 신선대에서 신선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